작성을 했을 때든요. 예. 스승님께서 직접 담당하시는 마지막 3년차 공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예. 저는 처음 참석하는, 처음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상태로 100일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예. 예. 우리 동안거 공부는 뭐냐 하면, 우리 여기는 사계가 뚜렷하고 사주가 뚜렷한 민족이 사는 데입니다. 여기 인류의 뿌리인 땅이에요. 여기에 사는 우리는 이제 홍이 인간들을 키울 때가 됐으므로 이제 홍이 인간들은 바른 교육을 받아야 되고 내 자신의 공부를 바르게 해야만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 사계가 뚜렷한 데에서 겨울 한 계절이 90일 90일 동안에 모든 식물도 전부 다 물을 내리고 이 정리를 하는 기간이 겨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안거라는 것이 있는 거야. 동안거는 과거에는 전부 다 모르고 자기 논리들로 해가지고 이 동안거가 우리 민족이 쓰던 말이 있었으니까 이게 전부 다 서역으로 나가고 해가지고 동안거 기도를 한다, 뭐를 한다 하다가 여기서 불교에서 동안거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기도한다고 써먹은 거고, 이제 후천시대가 다가오고 이제 앞으로 미래를 열어나갈 때는 홍이 인간들의 동안거 공부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한 계절에 추운 겨울에는 내가 날뛰지 말고 내 모지름을 갖춰라. 이게 동안거 공부 기도예요. 내 공부를 하는데 어떤 공부를 하느냐.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나한테 모순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라. 작게는 세 가지도 찾을 수 있고 많게는 일곱 가지까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안거 100일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한 덩분 21일간은 이 모순을 찾는 데 노력을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또 70일 될 때까지는 그 모순을 정리하려고 노력을 해라. 마지막에 30일은 모든 이 정리한 것을 바르게 다스리기도 하고 자중을 해서 마무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100일 공부를 하는 게 동안거 공부입니다. 내가 동안거 기간에 100일 동안 열심히 너를 다스리고 노력을 한 자가 있다면 그 다음 해에 너한테 좋은 인연도 주고 좋은 환경이 열리고 네가 노력한 게 있기 때문에 뭐든지 풀어나가는 일들이 틀릴 것이다. 그러나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겨울을 보냈다. 그 다음 해는 분명히 올해 내한테 온 미션보다 더 질이 큰 게 옵니다. 철이 못한다. 그래서 너는 또 어려워진다.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 거는 알아야 된다. 세상은 지금 급팽창 중이다. 급팽창 시대는 1년 1년이 내한테 들어오는 미션이 달라진다. 이걸 처리를 바르게 하려면 내 자신의 공부를 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노력은 해라. 노력의 대가는 분명히 올 것이니 노력을 안 한 사람은 원래보다 더 잘 살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자연의 법칙이 어긋나면 잘못되는 거. 이건 자연의 법입니다. 이제 바르게 아르켜 주는 거예요. 겨울에는 날뛰기보다는 노력해라. 그리고 노력 중에서도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안다고 주입을 하려고 했던 것을 놓고 사람들 말을 많이 듣고 행동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내가 흡수해라. 그리고 어지간하면 입을 좀 다물어라. 내가 하고 싶어 하던 것을 참고 잘한다라고 하면 70% 참아가면 되고 입을 닫아라. 잘 안 된다 그래도 30%는 닫아라. 그리고 안 듣던 걸 들어라. 아무리 하찮은 것도 들어갖고 여우면 너 에너지 된다. 남의 모순도
착한 것도 독이 될 것도 내한테 오면 이것이 에너지 질량으로 변해서 엄청나게 힘이 좋아진다. 전부 다 흡수하라. 이 스승님이 수행한 방법은 입을 다물고 17년 동안 있었습니다. 산에서 쓰레기를 주면서 세상에 내만큼 잘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산에 들어가서 나는 무릎을 꿇고 17년 동안 사람들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입을 닫아. 내한테 주어진 환경은 전부 다 보고 다 흡수만 했지 입을 열고 잘났다 하지 않고 답을 내지 않았다. 내 공부는 내 앞에 옵니다. 거둬들이는 사람은 실력이 좋아질 것이고 그걸 내차고 내 안에 있는 걸 잘났다고 꺼내는 사람은 너 에너지가 고갈될 것이라. 에너지는 모임에서 이것이 질량이 모여야 융합이 일어나 지혜로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엄청난 창의도 일어나고 엄청난 분별력이 생깁니다. 흡수하는 것만이 공부가 된다. 세상에 내 앞에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내 공부할 수가 있고 내가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걸 전부 다 팽개치면 내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안거 기간에는 어지간하면 내 주장하지 말고 상대 걸 잘 들어주는 이런 거를 우리가 수련하는 것이다. 이해됩니까?